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7명을 이제 방 안에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6명의 학생과는 미리 답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짰다는 거죠. 3개의 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X라고 하는 선을 보여줍니다. 가장 긴 선이에요. A와 B와 C라고 하는 선 중에 이 X선과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인가 알아맞추는 너무나 쉬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답은 A였습니다. A가 X와 같은 길이의 그러한 내용이었죠. 학생 1번부터 쭉 돌아가면서 답을 말하라고 합니다. 1번이 말합니다. C가 X와 같습니다. 2번도 답은 C입니다. 3번도 답은 C입니다. 쭉 돌아가서 이 마지막 학생에게 너는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 이 마지막 학생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결국 대답을 하죠. 예, 답은 C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고는 합니다.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튀는 거, 나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는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군중심리를 따라가죠. 그 중에서 동조효과라고 하는 아까 그 실험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동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년 전에 겨울만 되면 모 브랜드의 패딩 아주 긴 것을 마치 그것이 교복인 양 까만색으로 다 같이 입고 몰려갔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다. 이것은 압력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삭이 어느 면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버지 때 100년 전에 있었던 무지막지한 흉년이 이삭의 때에 100년 만에 몰아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축복의 땅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자연재해, 기근, 메뚜기 때의 뭐 그러한 재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주 종종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막 찰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이 흉년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이삭을 향하여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목적하고 계신 것이 있다, 이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직면한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삭은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족장이 아닙니까? 가장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식구들과 하인들과 수많은 셀 수 없는 목축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짐승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굶어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인데 뜻밖의 찾아온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 아들들, 이 아들들이 무언가 잘못 이 흉년 가운데 된다면 그 충격과 그 가문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는 무대책, 지금 그런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이삭의 마음에 굴뚝같이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 풍성한 강물로 인해서 웬만한 흉년과 기근은 거떡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애굽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언젠가 휘몰아쳤던 100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흉년 때문에 못 견디고 이 땅 떠나서 애굽으로 내가 다 데리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네 엄마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내가 되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망신 톡톡이 당하고 책망 엄청 받고 내가 원점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이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세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속문화의 도시입니다. 거기 산다는 것, 거기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됩니다. 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삭이 아닙니까?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철락을 이루고 있었던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당신 어디 갑니까? 우리 애굽 갑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것 있는데 당신은 안 갑니까? 라고 그렇게 정보 교환이 막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너는 왜 안 가느냐? 무언의 압력이 가장으로 지금 막 다가오는 이러한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갈등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1차적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가나안 땅과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그랄 땅은 빨간색으로 지금 그렇게 테두리 친 곳이에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거기 가서도 무언가 여차하면 애굽 땅으로 우리가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랄 땅으로 그가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 몰아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가는 곳,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그렇게 휩쓸려가기에 십상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군중심리나 동조 효과와 같은 식인 거죠. 이삭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탁탁 숨막히게 밀려 들어온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반응이 따로 노는 거죠. 신앙의 테두리, 말씀의 울타리 휙 뛰어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주류의 발걸음을 우리도 답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아니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찜찜한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주는 그 풍요로움은 풍요로움 하나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반드시 거기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요소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합주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 물결에 휩쓸려가다 보면 어느새 나 모르게 나 역시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내려갈 때는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그냥 좋게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요셉의 초청받아서 흉년 때문에. 그러나 43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변질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종살이 430년, 뼈가 빠져라 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노예와 같이 세상의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단지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내때르만 붙이고 아무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 하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것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입니다. 하지만 천수답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시때때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수답 신앙을 가지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이양 깨물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언약을 주신 이삭이 허투루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 명목상의 언약 백성, 능력 없는 그냥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절대로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심을 통하여 그 마음을 붙들어 잡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약속을 보면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사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폐허가 됐었고 우리나라 정말 아프리카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 100년도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장 빈곤하게 못 사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딜 내놔도 경제대국이요, 수출 무역 대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떳떳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 전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에 나가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끝장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삼성 보세요. 이 휴대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합니다. 서구 유럽, 뭐 미국, 북미 이런 데를 보면은요, 정말 좋은 잡지들 뒷면에 딱 가장 좋은 면에 보면 LG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광고가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쫙 얼마나 멋있게 찍혀 있는지 몰라요. 그걸 그분들이 보면서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진국 도로에서부터 저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프리카의 구석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현대차가 싱싱거리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강력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업들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이제 3대나 4대의 후계자들이 그것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이 어떤 겁니까? 창업주들은 대부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막 안 되면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막 그냥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업을 일궈내는 거죠. 과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정주영 돌아가시는 회장께서 소떼 500마리 끌고 쫙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판문점을 지나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쫙 이동하는 그 모습. 이거 엄청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후대의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좀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부드럽고 좀 유하고 친화적이고 그런 모습 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어느 부분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진취적입니다.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이삭을 보십시오. 부드럽습니다. 유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특징대로,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을 만나서 블레셋 땅 그랄에 지금 멈춰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 어쩌다고 여기 왔느냐? 애고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안 돌아가면 당장 내가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삭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는 아브라함과는 좀 달라. 믿음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너 완전히 여기만 있어야 된다. 이 못 견뎌. 그러니 지금 그 접경지역인 그랄 땅에 있는 정도로 내가 이삭을 품어주고 유예기간을 주자. 단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품어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모습,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누군가로부터 아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권면을 받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 이대로 때로는 우리가 못 산다는 겁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잠깐 넘어가기도 하고 휘청거려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그걸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불벼락 내리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으로 그냥 콧두레로 딱 끌어가지고 가듯이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별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여전히 삶이 그럭저럭 굴러가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네 믿음이 지금 그것까지는 소화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랄 땅에 네가 머무는 것까지는 내가 용납해 줄게. 그 기간 유예 기간으로 줄게. 그러나 애굽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예배실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나 구원 받았으니 라고 하는 여기에 머무는 단계가 아니라, 즉 언약 백성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뜻에 나 자신을 던져놓고 헌신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하나님은 사실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봐. 여러분, 어느 때건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랄에서 돌이켜 다시 가나안에 머무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가교로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 중간 기착지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7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왜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 함이었더라. 자,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는 과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 아니 얼마 전 가나안 땅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리브가가 아름다운 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어느 여자를 향해서 아름답다, 아름다웠더라 몇 사람 없습니다.
에스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 이게 가나안에서는 기쁨이요, 감사 제목이었는데, 그가 글 아래 내려온 순간부터, 즉,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그분이 어느 정도 용인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사는 그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왜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가는 그 주변에 중근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편 있는 아내도 남편 죽여서 뺏어서 취하고 첩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자했어요. 그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은혜의 도구였고 축복의 도구였고 통로였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벗어나고 그분의 계획을 벗어난 순간부터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지요. 영원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돈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유방임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의 쾌락을 따라 사용한다면 이것이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우리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도 그렇고 모든 측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발디디고 서 있느냐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삭, 글 아래 거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쁨과 자랑이 두려움거리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아내를 얼마 동안은 죽기 싫으니까 혹시 나를 누가 쳐죽이진 않을까 누이 동생을 하고 속였습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얼마 동안 그대로 그렇게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그랄 땅에서 오래 지속 중에 있습니다. 오래 거주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왕이 창문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혹여나 내 백성 중에 하나가 그냥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가든지 뺏어가든지 해서 자기 아내나 첩삼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 네 아내 짓밟은 그 죄를 우리가 신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라고 네가 그따위 거짓말을 했느냐. 아,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명을 온 나라에 내립니다. 11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이삭이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나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과거에 아비멜렉은 아버지 시대에 애굽에서 올라와 그랄 땅에 거하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안에 사라를 뺏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위험을 다 차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려 그랄 땅에 있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을 붙잡았고 이삭의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괜히 걱정하고 이 말씀 따라가지고 사는 게 이게 될까 하면서 염려하고 흔들리고 우리가 옥신각신하니까 이게 꾀를 부려서 문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삶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의 때인에도 불구하고 백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흉년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줄이 다 마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경제적 흉년의 이때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나만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흔들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아들로 굳건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연약한 그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그랄 땅에 있는 그에게 더 이상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힘들며 어린아이처럼 휘청거리면서도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 이삭,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언약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가지만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님이 막아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휘청휘청하더라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듯 우리의 길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 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